올해 미 대서양 연안에 허리케인급 8개를 포함해 모두 16개의 열대 폭풍이 찾아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인명피해를 비롯한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추진하고 나선 영주권 절반 축소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민주공화 양당의 반대에 부딪혀 조기에 성사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에 나설 방침입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연방 대배심을 활용해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가속도를 내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진영과 맞대결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